밥 먹어야지. 지금 뭐 먹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가만히 있더라, 가만히 있더라, 넘치지 말고. 어? 야, 장어덮밥. 여기 해운대에 개맛집 있다던데? 그 혹시 가게 이름 아시는 분 있나요? 예전부터 시청자들이 해묵이었나? 개맛집 있다던데? 해운대 사시는 분 없나요? 맞죠? 거기 사장님한테 한번 전화해볼게요, 일단. 네, 여보세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아, 저도 이제 그 부산에서 유튜브랑 이래 방송하는 사람인데 여기 저도 생활의 달인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도 생활의 달인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저 혼자 이렇게 음식 먹고 하는 거를 제가 찍어서 유튜브에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다른 분들 피해 안 가르쳐 마시는 거는 내 상관없어요. 아, 그러세요? 아, 예, 그러면 여기 3시에서 5시에 브레이크 타임이잖아요. 그 5시 전에 거기 먼저 갔다가 5시 땡 하고 바로 먹으면 사람들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거기 고기가 많이 타고 있는데가지고 그러면 5시 전에 가서 줄을 서 있어야 되네요? 저희 4시부터 한다고 해서 대기 등록을 하고 있어요. 아, 4시부터요? 예, 그럼 전 3시 반에 가겠습니다. 아, 대기 등록하고. 아, 그러면 저 2시 20분에 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 바빠가다 줄 서 있어야 된다 가갖고 밥 먹어야 된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메뉴를 추천받아가지고 해운대 맛집 중에 맛집 장어덮밥 맛집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이제 예약을 걸어놨고 완전히 개맛집이에요. 그 가가지고 웨이팅 걸어놓고 커피 한잔 때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전에 걸었는데 해서 첫 번째로 당당하게 입장해가지고 사람들 없는 자리를 컨택해서 역광이 아닌 자리를 컨택을 해서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맛집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먹방을 진행을 해보면 오늘 일정이 완 크게 끝난다는 점 그 점 참조해 주세요. 오케이. 제가 동생 한 명을 보내놨어요. 제가 이거 늦을 것 같아가지고 동생이 가서 이야기했는데 앞에 스물 몇 명 벌써 와 있었대. 늦게 갔으면 좆될 뻔했어요. 나도 여기가 이제 유명하다 이래가지고 오늘 실제로 가보는데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맛집이긴 맛집인가 봐. 얼마나 만든? 아, 25번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나? 웨이팅 기다리고 먹어야죠. 다른 사람들도 다 기다리는데 당연히 기다리고 먹어야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와우, 건물도 깔끔합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 신선한 생연어로 만드는 연어덮밥. 오, 연어가 이렇게 생겼구나. 오늘 처음 알았네. 나는 연어가 주황색일래 물고기 색깔도 주황색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알았네요, 여러분들. 연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선한 국산 생장어로 만드는 나고야 전통 장어덮밥. 히치마부시. 바다 민물 장어덮밥. 어허, 참, 이렇게 나온다. 이야, 골치 아프다, 이거.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 70팀. 어허, 참나, 이거 원. 이야. 여러분들 제가 여기로 오늘 빨리 오려고 했어요. 빨리 오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 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늦게 가보면 이거 줄을 엄청 서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동생을 섭외해서 니 빨리 뛰어가가지고 빨리 놀라라고 저거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래 이야기 됩니다. 4시 한 20몇 분에 왔거든요. 근데도 26명이 있다는 점 그 점 참조해주세요. 오케이? 지금 예약하면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2시간이면은 내가 장어를 잡아먹는 게 빠르네. 그렇게 먹으면은 여기 사장님이 해주시는 맛이 안 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2시간이 걸려도 먹는 거 아니겠어. 맞잖아요. 예. 이 가게 서비스 정신 보세요, 여러분들. 밖에 더우니까 기다리시는 고객님한테 시원한 바람을 위해서 대형 선풍기 서비스. 허허, 참, 사장님. 와, 마인드 보소. 진짜 여기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응원하니까. 해먹. 나고야식 장어덮밥 전문 민물장어 한 마리 반은 56,000원 한 마리는 38,000원 해산물 덮밥이 49,000원 이제 35,000원짜리 아 이렇게 돼있네. 나머지는 다 품절 X 안 돼. 아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요거 하나랑 네 이거 하나 네 그렇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여기 이야 이런 게 있네요. 또 히치마부시 맛있게 먹는 네 가지 방법. 이야 이거 통상적으로 우리 같이 처음 한 촌놈들은 이거 뭘 좀 모르거든. 딱 적어놨어. 4분의 1 히치마부다 히치 이름도 어렵다 이름도 어려워. 맛있수록 이름이 어려운 법이거든. 특이치마부시 준비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는 법 안내 도와드릴까요? 예 그럼 감사합니다. 안내까지 친절합니다. 일단 가게 가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은
그 방법이 혹시 연습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정독은 했습니다. 예, 일단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걱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자등도 먼저 하신 후에 십자가 모양으로 예, 했습니다. 첫 조각은 그냥 걸어서 드시고요. 아, 이쪽 네. 첫 번째 조각이요? 네. 두 번째 조각은 여기 있는 세 가지 비벼 네. 먹고 비벼 드시면 돼요. 비벼 먹고. 네. 네. 세 번째는 여기 병 안에 든 녹차 우린물을 덮밥을 네. 먼저 덜고 부어서 말아 드시면 돼요. 아, 자 네네. 그러면 여기 덜어서 일단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한번 떠가지고 요거랑 비벼 먹고.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넣어서 요거를 부어서. 어떻다는 이야기는 왜 말씀하시나요? 네, 아, 3번에네요. 마지막 조각이 이제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맛있었던 방법으로 한번 아, 드시면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네네. 파이센동 같은 경우에는 네. 도시락 안에 들은 해산물과 밥을 한 번씩 조금씩 덜어주시면 돼요. 조금씩 덜어서, 예. 여기 특제 간장 소스. 아, 특제 간장. 한 번씩 덜은 곳에 아, 규모에 맞춰서 조금씩 구워서 드시면 돼요. 예. 여기 김에 싸드시면. 아, 김에 싸드면. 그리고 싸드실 때 여기 연어알 같이 넣어서. 연어알이. 아, 연어, 알 여기요? 네네. 어, 요 알이 있네. 어,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제가 시킨 이제 장어덮밥은 특 히츠마부시 특입니다, 여러분들. 어, 같이 온 동생은 이제 카이센동인데 그냥 회덮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나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더라, 가만히 있더라. 와, 일단 냄새부터. 어, 좋았네. 솔솔솔솔 올라오는데. 약간 입에서 불맛도 많이 나. 숯불맛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숯불맛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정말 맛있네. 맛은 있네요. 훌륭합니다. 야, 아, 그래, 이거 저를 죽여 먹어라. 어차피 이게 먹는 방법은 세 가지고 한 번씩 다 먹어보면 되잖아. 자, 야 먹고 나도 요거 좀 덜어갖고 먹어볼게요. 자, 두 번째 먹는 방법. 장어덮밥을 갖다가 여기 위에 이렇게 사 올립니다. 야채랑 와사비 있잖아요. 아, 요런 것들은 다 넣어주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비벼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입맛이 좀 약간 귀한 맛이 없지 않아 있어. 그래가지고 와사비지 요거 여기 와사비랑 이거를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나는 이게 내 스타일이야. 야채랑 곁들여가지고 이야. 이렇게 먹어야 돼. 와, 이래 맛있는데 한 두 배 더 맛있네. 두 배. 그 다음에 요거를 부어서 먹으라 했거든요. 이렇게 한번 넣어가지고 다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우니까요. 그래도 도시락 길이라서 먹는 밥인데 제대로 먹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장어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인데? 와, 이, 첫, 아. 마하! 야, 그리고 이거. 아까 전에 이 친구가 먹던 거였어. 축제 소스 넣고 한번 먹어볼게요. 솔직히 말할게, 장어덮밥이 더 맛있네. 와사비랑 같이. 근데 이것도 진짜 맛있는데 맛없고 그런 건 아니야 얘들아, 절대. 이 김도 있잖아. 자, 코리안식으로 먹고 싶다. 김 올리브리.
도망간다는 우리.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두 시간 기다리고 먹었고, 가격도 막말로 둘이서 밥 먹었는데 91,000원이면 떨떨하죠. 하지만 이런 거 매일 360원 무락하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맞잖아. 근데 한번 먹어도 후회는 안 할 정도의 돈의 값어치는 한 것. 솔직히 돈 아깝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맞지? 오늘 여기 매니저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손님들한테 방이 안 되는 선에서 촬영을 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구석자리에 빼주셔가지고 다른 손님들도 음식 먹으면서 불편하지 않고 저도 여기서 엄청 촬영을 잘 했습니다. 매니저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애들은 밥만 먹고 그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후식까지 이거 시키면 얼마나 걸려요? 1분 정도만에 나옵니다. 냉동이네. 하나씩 네,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그래도 우리가 2시간 기다렸는데 후식은 먹어봐야지. 야우야 맞잖아. 또 2시간 기다리고 후식 먹을래? 어? 자 봐라 소스 이제 여기다가 뿌리뿌리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봐라 자 딱딱 해가지고 나 얘가 소스 딱 묻혀갖고 이모다 뭐야 그렇게 무기다 가르게 준거 그냥 가르게 준거야 이거 인마 아. 야 나는 이거 한입에 넣어볼게 아 따마 엄마 어디 상남자가 이거 얄팍하게 잘라먹는단 말이고 엄마 같다 빨아버려 약간 찰떡파이 먹는 느낌인데 입에 딱 때려서 딱 씹는 순간 안에 있는 물 국물 호한 게 딱 터져나와 이 콩가루가 매력 포인트네 어, 뭐 여기 어디야 설빙이야? 어? 맛있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디저트까지 확실하게 맛봤습니다 오늘도 맛집 한방은 성공했습니다 다음 편 또 더 맛있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더 비싸고 더 맛있는 곳으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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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딱 우리 돼지들은 있는 자리 좀 불편하다 와 저는 저 끝자리에서 먹었어요 와 수고하세요 네. 배 터져버리. 와, 엄청 잘해놨죠. 아직도 대기 손님이 밖에 풀입니다. 여기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안의 자리를 이제 빨리 쟁취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밖의 자리도 치열하다는 점. 그 점 참조해주세요. 오케이! 여보세요. 혜마, 낸데 치킨으로 갈래? 치킨도 땡기고 떡볶이도 땡기는데. 둘 다 먹자! 범프리카 인생 치킨! 맛있다, 중독된다, 범프리카 인생 치킨. 범프리카 인생 치킨 겁나 맛있네